장애가 있는 학생의 소원. 어느 날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의 101장이 열렸습니다. 그 자리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이 참가했습니다.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학생이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을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학생이 쓴 글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.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.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.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싶다.